그러면 재생관에 대해서 강의할 거야. 재생관 8차. 첫째는 여자, 남자. 여자 팔자의 재생관의 성향. 자, 이거는 십성적인 거야. 그 사주의 요 패턴에서 이게 일간이잖아요. 일간이면 이게 배우자가 맞단 말이야. 그러면 이 배우자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 재생관은 그냥 십성적인 성향을 얘기하는 거라. 성격을. 여자 재생관 팔자는 어떤 성향이야? 그렇지. 아, 그러니까 재생관된 팔자 여잔데 이 여자가 뭐 만약에 내 뭐 지인이라든지 실제 자주 본 사람 중에 재생관된 여자 팔자의 성향을 관찰을 해봤냐고. 관찰해 봐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앞으로 오늘 배우고서 관찰을 해봐. 그럼 복습 푸는 거야. 복습. 재생관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잘 해주는 거야. 여러분. 무슨 얘기냐. 관의 뿌리가 돼주잖아. 재성이. 그러면 관이라는 거는 남자도 되지만, 오케이? 남도 돼요. 그러면 그 남의 그 관성에 관성을 보조해 주는 거니까. 관이 만약에 군대다 하면 재성은 군량미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채워주는 기질이 있다고. 여러분 정말 있어요. 한번 잘 한번 상상을 해봐. 자, 재생관하고 비스무리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뭐 식상으로 어떻게 관성을 본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요거하고 요거 차이가 어떤 거냐 이거지. 응? 그러니까 식상으로 관성을 본 사람도 이건 뭐야? 관을 어떻게 조절하는 거잖아. 조절하는 건데 컨트롤 하는 것도 되고 뭔가 해결해 주는 것도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에 헷갈려야 할 수 있어. 이게 관을 해결해 주는 기질이 있으니까 관을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고 헷갈려 할 수 있단 말이야. 완전 틀려. 재생관은 하다못해 남자가 만약에 있다. 응? 그러면 남자가 뭔가 모자라는 부분들 있잖아. 이런 걸 식상이 관성을 가진 사람은 이런 거지. 만약에 남자가 지금 먹을 것도 없이 막 지금 굶고 있어. 그러면 식상이 관성을 가진 사람은 관공서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거 그런 식으로 가는 거야. 만약에 길거리 고양이가 있다. 에? 불쌍하잖아요. 그러면 아우 저거 저렇게 놔두면 안 된다 해가지고 어디 해서 해주는 게 식상이 관성을 본 패턴이야. 근데 재생관은 뭐냐면 그 고양이가 그렇게 있잖아. 그러면 먹을 거 사다가 먹여줘. 그러니까 마치 불쌍한 사람이 있다 하면 양로원에 노인이 있다. 양로원에 보내주는 거는 식상이 관사를 보는 거야. 근데 재생관은 뭐냐면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바리바리 싸들고 먹여. 틀려요, 그게. 남자가 옷이 꽤제재해. 응? 그러면 어떻게 해? 옷을 사다가 입혀본다고. 그게 재생관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바로
처리해 주는 거야. 재생관은. 그러니까 관성의 재생관이라는 거는 이거 뭐야? 관성의 인성이 뭐야? 재성이죠. 이거 이해되죠? 관성의 엄마 역할을 한다고. 만약에 남자가 관인 소통된 사주다. 그러면 재생관된 여자를 만나야 되겠죠? 그게 짝이라고. 여러분, 우리 짝 얘기 많이 하잖아. 무식상은 뭐? 식상, 상관, 이런 식으로. 무재성은 뭐? 재성이 강한 사람. 무재성은 식상생재를 만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주를 보면, 재생관이다 하면, 그, 굶어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도 재생관을 보잖아. 재생관 여자를 보잖아. 그럼 굶어 죽지 않는다고. 남자 보필을 잘해요. 자, 이거는 배우자 복을 떠나서 얘기하는 거야. 배우자 복이 안 좋은 경우는 또 생각해 본다고. 그러니까 여자가 재생관으로 잘하는데 그걸 맨날 받아쳐먹고 딴 데 가서 딴짓하는 인간들도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 진짜 있습니다. 근데 그 자체는 재생관하는 여자는 죄가 없다야. 아, 있을 수도 있지. 뭐 너무 고지식한다거나. 재생관들은 고지식 할 일 딱딱 해야 되거든. 재생관들이. 그러니까 1등 신랑감, 1등 신부감이에요. 재생관이. 남자는 어떤 거냐면 재생관이니까 어떤 거야? 남자 입장에서 관성이 만약에 직장이라고 하면 재생관이다 하면 어떤 거예요? 그 직장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사람이잖아. 그 능력 있는 사람이겠죠. 그 부자로 만들어주니까 월급도 많이 받겠죠. 그런 개념인 거야. 그리고 여자를 어떻게 해줘요? 재생관 남자들은? 왜 통제해? 아니지. 여자를 보호해주는 사람이잖아. 남자 재생관이 맞잖아요. 재성에 관성이 있잖아. 재성이 여자다 하면 관성이 있는 사주잖아. 그러면 남자를 관성으로 보호해주는 사람이잖아. 여자를 관으로 띄워주는 사람이잖아. 헷갈리는 게 뭐냐면 무인성인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로 들어가잖아. 그러면 남자가 재생관 팔자인 거야. 근데 무인성인 거야. 그러면 관으로 여자를 보호해 주는 게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내 말이. 거기에다가 본인, 만약에 본인 남편이다 하면 본인 남편 재생관이잖아. 근데 무인성이잖아. 무인성은 차지하고 일단 본인은 지금 불만이 무인성이라서 불만을 갖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융통머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냥 재성 정관 이러면은 보수적인 거란 말이야. 보수적인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객관적으로 봐봐. 자, 장교 군인이다 이거지. 그럼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관이 있는 거지. 아니, 곧 죽어도 일반 주부가 아니고, 응? 중령 부인이잖아. 그러면 재성의 관성을 높여준 거죠. 돈 따박따박 갖다 주죠. 그런 거라고, 재생관이. 근데 마음을 잘 몰라준다라는 거는 그건 인성의 문제야. 재생관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이게? 사랑을 주는 거야 아니면 생활을 주는 거야? 먹고 사는 걸 주는 거야? 먹고 사는 걸 주는 거다 이거지. 근데 먹고 사는 걸 주는 게 어떤 거냐 하면 그 만약에 여자다 하면 남편한테 할 도리를 다 한다니까. 근데 그 도리가 심리까지 되는 건 아니야. 마음까지 되는 건 아니라고. 할 도리는 다 한다니까.
할 도리 못 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 정도로 고지식하다고. 그거는 어떤 그 나하고의 어떤 그 심리적인 문제이지만 생활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요즘은 어때요? 옛날에 비해서 막 이렇게 결혼정보회사 뭐 이러잖아. 내가 만약에 결혼정보회사 차리잖아. 그럼 회원을 다 재생관 팔자들로 만들 거야. 깔끔하다니까. 아니 어차피 자, 그 수요를 원하는 사람들은 사랑의 개념보다도 어떤 능력의 개념, 현실의 개념, 뭐 여러 뭐 분류는 있겠지만 크게 냉정하게 보면 욕심이잖아.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하는 나도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러면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그 지원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 재격들이 굉장히 많아요. 재생관들이 굉장히 많아. 재격에 관심 가진 사람들이 많다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의 잘 안 돼. 그건 내가 결혼정보회사 하면 무조건 재생관 팔자들만 모은, 그러면 잘 되거든. 이게 뜻이 맞잖아. 마음이 맞는 건 아니지만, 그 마음 맞추려고 결혼정보회사에 온 것까지 생각하면 그건 굉장한 욕심쟁이잖아. 아니면 진짜 뭘 모르는 인간들인 거지. 그렇죠? 근데 재생관들은 그런 여건이 주어지면 굉장히 잘하는 거야. 잘 산다니까. 말만 잘 들으면. 재생관 말만 잘 들으면 잘 산다니까. 이 구조가 봐봐. 요게 또 틀려요. 그러니까 일시의 재성으로 연월에 관성을 생하는 패턴하고, 그 다음에 연월에 이게 재성이 있잖아. 그죠? 그죠? 거기에 이 정관을 생하는 거잖아요. 재생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지로 생하는 거하고 또 천간에 생하는 거는 굉장히 심해. 그게 천간으로 재생관이 되면 정말 잘 챙기거든. 근데 상대방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 근데 뭔가 좋으면 진짜 챙기는 건 잘 챙긴다는 거지. 요거 하고 가세요, 요거 하세요 하는 게 그게 재생관이야. 그러니까 이게 챙기는 게 식상이 관성을 본 챙김이 아니라니까.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바로 뭔가를 해결해버려, 재생관은. 좀 이게 헷갈릴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진짜 사중에 이게 올라와가지고. 그러니까, 공무원이었었어, 옛날에. 그게 무식상에 무식상인데도, 여러분, 무식상이라도 재생관된 여자는 잘 챙긴다니까, 남자를. 근데 챙기는 건 좋은데 무식이잖아. 챙기는 스타일이 규칙적이지 못하잖아. 이해돼요? 그러면 어떤 건가? 가끔 상대방에 딱 맞추는 곡에 조금 틀어질 수 있겠죠. 자기식대로. 무식상이라는 거는 항상 자기식대로 가는 거야. 남식대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식대로 재생관 하겠다는 뜻이야. 어쨌거나 그거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건데, 사주의 재생관 여자들은 진짜 살림꾼들이고, 특히나 정인 가진 인간들은 재생관을 만나야 된다. 근데 그것도 다 답이 아니야. 예? 다 그때그때 틀려.
근데 그러면 좋을 것이다 이런 거지. 재정관들 다 바꿔버려 그냥 스타일을. 자기가 사랑하잖아. 그러면 남자의 스타일을 다 바꿔버리는 게 재생관이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다 그리 바꿔버린다. 근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여자 재생관이 오리지널 살림꾼 그러니까 부모들이 옛날 부모들이 좋아하는 여자겠죠? 그런 거. 근데 이제 재생 살 여자들은 어떻게 돼? 재생 관나고, 응? 재생 관나고 재생 살 여자들이 이거는 설기가 돼 버리거든. 그럼 관성이 어떤 거야? 쫙 빨아먹는 거지 재성을. 그러면 둘다 내조는 해. 내조는 하는데, 여러분, 봐봐. 재생관 애들은 절대 그러니까 보수적이라고 했잖아. 이성적이야. 살은 감성적이라고 했잖아, 내가. 그러면 정관의 성향은 뭐냐면, 절대 내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하면 안 해. 그런 선택을 안 한다고. 역으로 생각하면. 그럼 어떤 거야? 내가 조금이라도 보필을 해주면 이 남편이 잘 되겠죠? 잘될수 있는 사람을 잘 본다라는 거지. 이성적으로. 근데 재생살은 뭐야? 아닌 거 알면서도 다 갖다 바쳐야 돼. 재생 쫙쫙 빨리게. 근데 사람 좋은 건 그럼 누구야? 재생살이 더 좋은 거라고. 사람 좋다고. 재생관은 짤 없는 거야. 아니, 얄짤 없어야지. 공무원 같아야 되는 거잖아. 일시하고 연을 중에 여기에 재성이 있고 여기에 관성이 있다. 그다음에 여기에 재성이 있고 여기에 관성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 그렇죠. 물론 이제 이게 크게 구분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재생관살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요 패턴인 경우는 이게 연월의 재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연월의 재성이 있다는 건 어떤 겁니까? 내가 사는 사회에 돈이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남편을 내조하려면 만약에 남편한테 내가 돈이 필요하다 하면 내가 집안에 집구석에 있겠어요? 아니면 밖에 나가서 돈 벌겠어요? 그러니까 돈 벌다가 챙겨주는 거죠? 이건 그런 뉘앙스인 거야. 요거는 그러면 이건 내가 재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럼 어떤 거예요? 내가 돈이 있겠죠? 일시에 돈이 있으면 실제 그래. 그럼 여기 관성에도 뭐 쉽게 얘기해서 뭐 남편이 어디 저뭐 조합장에 나온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밀어주는 거죠. 돈으로. 그런 개념이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는 이 관성이 밖으로 나간 거잖아. 그러면 내가 내조하는 것도 돼. 남자가 밖에 나가서 직장 다니는 거잖아. 요거는 내가 직접 나가야 되는 거냐.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재성이 관성을 생해주는 거잖아. 그러면 사회에서 관성을 생해주는 거니까 뭐 내가 만약에 종교인이다 하면 어느 쪽이 더 유리하겠어요? 이쪽이 더 유리하게, 이쪽이 더 유리해. 그렇지. 아래쪽은 만약에 뭐 한다 하면 이게 모금 활동이 잘 되는 거야. 그쵸? 요거는 뭐야? 봉사를 잘하는 거겠죠? 근데 항상 봉사는 재생살이야. 재생관도 되긴 하지만. 근데 재생관으로 봉사하는 거는 어떤 거야?
어디 가서 꼭 봉사해도 있잖아. 그게 알려져. 이해 돼요? 그래가지고 그 봉사해가지고 막 표창장 받아가지고 또 오히려 그걸로 또 돈을 벌어. 예? 근데 재생산은 그런 게 아니야. 재생산은. 진짜 어떻게 보면 재생산은 그냥 갖다 바치는 거거든.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야, 완전히. 재생산은. 진짜. 나잖아. 쫙쫙 빨린다. 신자로 그냥. 여기 봐봐. 자월에. 기재. 기분. 살인상세. 마음 약해가지고. 그러면서도, 제극인.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건잘 보라고. 좀. 아니요, 문득 이래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너를 좋아한다, 사랑한다도 있잖아요. 근데 재생과는 마음이 아니야. 이제 증거를 보여줘. 사랑하는 표현을, 응? 돈이나 재성적인 능력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남자 재생관은 재성을 관성으로 보호해주는 스타일. 관으로 보호해주는 거잖아. 쉽게 얘기해서 재성을 관성으로 보호해주는 스타일이 뭐냐면 든든한 직장이라든지 든든한 명예를 남자가 가지면 어떻게? 그 재성이 보호되는 거잖아. 다른 말로 철밥그릇 가지면 돈이 재성이 안정된다는 그런 이치잖아요. 그리고 여자인 입장에서는 그런 내조 때문에 남자가 어떻게 그게 배우자를 떠나서 예, 그런 습성이 있으니까 잘 되는 거야. 밥도 안 주고 열받으면 그러진 않는다고 싸워도 밥은 준다니까 재생관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거는 확실하게 한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어디 가서 굶어 죽을 일이 없는 거죠. 맞죠?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재생관은. 그러니까 그냥 묻지 마로 해가지고 재생관이다 하면 괜찮은 사람이야. 사랑을 떠나서.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결혼정보회사에 재생관 팔자들만 모여 있으면 서로 좋다. 맞잖아. 서로 윈윈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재생관은 어떨 때는 또 겁나게 얄미워. 마치 그런 거야. 공무원 내가 뭐 업무를 보려고 딱 갔는데 이게 법이 그러니까 안 됩니다 해버리거든. 돌아보는 거야, 그거. 응?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이래버리면 돌아버리는 거잖아. 재생산은 그렇지 않아. 아, 그래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가는 게 재생산이고. 응. 그러니까 인간미는 어떤 거야? 재생산이 좋은 거야. 이런 게 있어. 재생산은, 그러니까 그런 거절이라든지 막 이런 걸 거부를 하지 못해. 거부하면 내가 막 죄도 안 지었는데, 죄 지은 것 같아. 재생살들은. 그런 게 있다니까. 그, 뻔히 내가 손해인 거 알면서도, 아이씨, 이래야 되는 건. 예? 음식점 가가지고, 재생살들, 술 한잔 먹잖아. 그러면, 내가 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생살들. 그 다음날 그냥,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제극인 넣으면서 또 그런 거 있지만 그 정관은 안 그래요. 정관은 절대 안 그래. 정관은 내가 먼저 쏜다가 아니야. 재생관들은 재생관이 지금 재생관 얘기하면 재생관들은 얘가 한 번 사면 내가 사는 거야. 딱 그런 게 있어. 근데 재생살은 벌써부터 가가지고 음식 먹으면서 생각한다니까. 아, 이거 누가 내는 거지? 이렇게. 벌써 내 호주머니 사정하고
이게 뭐 추가 막 되면 막 계산 때리는 거, 아, 이거 내가 내야 되는데, 막 이런 거라든지, 예. 아, 이거 내가 안 내도 되나? 막 이런 거. 이게 재생산이야. 그러니까 어떻든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재생관, 팔자가 왔다, 사주에. 어떤 얘기를 해줘야 돼? 걔네들이 원하는 얘기가 뭐야? 이거잖아. 부자 되시 맞지? 부자 사주다. 재생공 팔자 오면 부자 사주다. 내가 저번에 남편 사주 볼 때, 저 봐줄 때 뭐라고 그랬어? 절대 굶어 죽을 일이 없다.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런 건안 틀린다, 이런 거지. 예. 부자 되세요. 응? 재생살이 왔다? 능력이 있는 만큼, 막 그런 뭐 금강경 막 얘기하고, 조금만 더 버텨봐라. 에? 본인은 플러스 인생을 사는 거다. 내가 더 주고 덜 받았잖냐. 무식상, 이상한 무식상들 뭐 해가지고, 이런 거 있어. 그 유튜브에 그 철옹선사. 철옹선사가 그런 거야. 탁, 자기 법회하면서. 그 부산 신도들 많잖아. 그 절에 와가지고, 정성스럽게 보시도 하고 하는 인간이 있는데, 어떤 인간들은, 처먹을 거다 처먹고, 보시는 안 하는 그런 옆에 애들이 있다, 이거지. 40, 50이 돼서, 자기 인생이 힘들다고, 그렇게 하소연, 하는 사람들이, 그런 보살들이 있는데, 그런 보살이 과연, 40, 50대 되면 자기를 바라보는 거거든. 벌써 이미 복이, 결정이 나본 거야. 40, 50세까지 내가 남을 위해서 많이 줬다면 이제 들어올 일만 남은 거예요. 근데 주지는 않고 맨날 받아 처먹은 인간들이 있단 말이야. 받아 처먹는 인간들이 있다니까. 줄 줄을 몰라. 그런 사람 있잖아요. 사필 귀정이라니까, 그런 거. 그 전량 보존의 법칙이 항상 성립된다니까. 그때 잠깐 내가 애끼는 건데, 나중에 봐봐. 없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저는 왜 이렇게 복이 없는, 아, 지기가 복 지을 짓을 했어? 아, 자기가 복 지을 짓 했냐고. 복은 안 지우면서 자기를 그냥 못 보는 거야. 이게 자기를 참, 자기 한 행위는 모르고 세상만 못 망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신발로 따지면 검은 고무신이야. 검은 고무신은 닦으면 닦을수록 검해져요. 하얀 고무신은 더러워지면 닦으면 되는데,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렇지만, 진짜 실제 검은 고무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뭐로 닦고? 그게 자기를,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야. 자기가 검은 고무신인지, 하얀 고무신인지 모르는 거야. 그러면 내가 검은 고무신이라고 느끼면 바꿔야 될거 아니야. 고무신을. 근데 그 고무신이 자기가 검은지를 모르면 닦으면 뭐 오냐고. 맨날 더 검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답변이 됐어요? 재생살. 그렇지. 그거 어떻게 보면 전생에 업인 거지, 그게. 전생에 사람 좀 그런 패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을 위해 쓸 때, 안쓸 때, 이걸 잘 가리는 게 정관이에요. 그 당시에, 그 사회의 기준, FM 표준이 되는 거잖아, 정관은.
근데 그걸 좋다 나쁘다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 이런 거지. 그러면 그 규칙을 잘 지킨다는 거야. 남들이 요렇게 법이 요래니까 나는 요만큼. 그게 정관이야. 근데 평관은 그게 아니지. 그때 그때 틀려야지 평관은. 인간미는 그런 쪽이 있지. 근데 사람 됨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재생관은 기본을 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뭐 결혼정보회사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성격들이야. 재생관이. 그런 거야. 재격의 무관성들도 결혼정보회사를 많이 찾습니다. 왜 그런 것 같아? 응? 그러니까 그런 거요. 재생관 팔자도 찾지만 재격의 무관성들이라든지 이런 팔자들이 보는 거는 뭐냐면 그냥 아까 그 말 나온 합리적인 사람들이야. 자기만 뭔 얘기야? 자기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야. 이거는 연애하는 것보다 그게 더 합리적이다 이거지. 이게 기회가 많잖아. 내 돈 주고 그 기회를 해서 따지는 거니까. 맞잖아.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